네,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 보내고 계시죠? 이럴 때 신나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편보다 더욱 화려한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더우먼 1984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100% 울프 푸들이 될 수 없어를 지성과 감성에서 전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도움을 주는 슈퍼히어로. We won't be doing that today. 원더우먼이 돌아왔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다이애나 앞에 연인 스티브가 나타나고 매력적인 악당들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What I like about the villains in this movie is that we can really relate to them. None of them is a proper, you know, one-colored villain. It's very human. Get used to it. And each and every character in this movie is beautiful. 황금 슈트, 투명 제트기 등으로 새롭게 무장한 원더우먼은 올바른 힘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며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녀의 화려한 액션이 올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늑대인간 가문의 후계자로 아빠처럼 멋진 늑대인간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프레디. 전 아빠를 아주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이 다음에 전 숨기도 엄청 잘 숨고 몸집도 무지 큰 늑대가 될 거라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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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마침내 보름달이 뜨는 성인식 날. 프레디는 처음으로 변신에 성공하는데요. 자, 덩치 큰 무서운 늑대에게 인사를 하시죠. 하지만 그 모습은 늑대가 아닌 작고 귀여운 푸들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고칠 수 있어요. 영화 100% 울프 푸들이 될 순 없어는 주인공 프레디가 완벽한 늑대가 되기 위한 모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자신과 친구들을 해치려는 적과 맞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프레디의 모습이 유쾌하게 펼쳐집니다. 과연 프레디가 늑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모험의 결말은 오늘부터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